1905 모델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BTB845를 했죠. BTB845 100만원이 간 넘어가는 모델을 하면서 2017 새롭게 출시된 BTB의 맛을 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살짝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그 BTB 시리즈가 이제 위로 가격대가 올라가면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기대하는 모델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20% 할인 종이었는데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원래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36만원? 136만원에 20%를 적용을 했더니 189,000원이 된 거거든요. 거기서 뭐 이렇게 할인율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는 정가가 200이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할인 적용률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할인가가 168만 9천원인데 정가가 211만원짜리예요 원래는. 네, 원산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전장은 114cm, 두께 40mm, 12플랫 뒷돌에 88mm.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디 플레임 메이플 탑,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마호가니 윙이 붙어 있어요. 이게 윙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애쉬 윙이 붙어 있었잖아요. 마호가니 윙이 붙어서 약간 색감이 조금 더 진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B5 9피스 왠지 부빈가 쓰르네. 9피스 우리 9피스 좋아하죠. 하나 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 여기서부터인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어떻게가 나인이야? 왜 어떻게 하면 나인인 거죠? 지금? 선은 지금 보이는 거는 네, 선은 지금 막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뭐가 더 붙어 있나 봐요? 뭐가 있나? 예, 어디 있는? 아, 이 안에 있나? 네, 그래서 어쨌든 9피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셀 수 있는 선은 7개가지고요. 네, 그리고 로즈드 지판 올라가 있고 고토 머신에 대해 너트 너비가 47mm, 지판 공기는 400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 프렛이 있는 24프렛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사용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889mm.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귤라 픽업 사용이네요. DCB 좋죠. 네, DCB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EQ 바이패스 스위치 있고요. 패시브 톤 컨트롤 네, 따로 있습니다. 트래블 팟에 달려있네요. 패시브 톤 컨트롤이. 그리고 미드 프리퀀시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역시 250, 450, 700 대역의 미드를 디테일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노레일 5 브릿지고요. 네, 뭐 옵션이 되게 많네요. 네, 전반적으로 그냥 뭐 기존은 비슷한데 조금씩 디테일이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도 많이 올라갔고요. 자, 요 베이스도 역시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54의 F54라고 할 필요도 없지 뭐 네? 포데라에 네. 그 나비 문양을 연상시키는 그런 독특한 디자인은 약간 좀 빌려다 쓰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여기에 뭐 이런 느낌의 문양이 있으면 포데라 같고 여기 이렇게 막혀 있으면 포데라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네. 포데라가 기준인가 봐요. 맞아요. 그게 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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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보겠습니다. 자, 네, 네. 무게. 네. 몇 대 몇? 4.35. 아! 야, 35, 38. 야, 이거 아주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30이어라. 과연 이 사이면 대박인데. 뜬, 뚜두두둔. 오! 예! 아, 3, 4요. 네, 누가 이겼을까요? 네, 네, 누가 이겼나요? 10g 차이 네. 이겼네요, 승태씨. 대단하십니다. 4.34. 퍼펙트 할 뻔했어요, 심지어. 네, 4.34. 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나보다 더 가까이 가서 맞추기를 어떻게 해먹니? 어, 야. 맞네.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는데 틀렸어. 야, 이거 한번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2승 1패네 또. 네. 자, 다시 나락으로 떨어. 아, 그리고 저거 진짜 싫어하는 우리. 네. 네, 저 잭 있죠? 세이프티 잭. 저 진짜 싫어요. 저거는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생산 금지, 생산 네. 생산 금지 가처분 신청.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EQ 바이패스가 있죠?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안 먹죠? 네. 지금 안 먹고 여기서는 트래블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톤. 그것만 이렇게 해서 네. 톤탑만 먹네요. 네. 요렇게 먹는 겁니다. 요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두 개 픽업입니다. 톤은 네, 중립입니다. 지금 EQ 바이패스 상태 되는 네, 거죠? 네. EQ 바이패스요. 오. 되게 정갈하네요. 네. 되게 깔끔하네요. 와우.
지난 시간에 좀 락킹한 느낌이었는데 그 락킹함을 살린 채로 해상도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야, 되게 신기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앞에 픽업이요. 오, 소리 오, 좋다. 좋네요. 이게 130 얼마? 아, 168만 9천. 네. 와. 어우, 소리 우와. 좋다, 이거. 자, 뒤에 픽업이요. 와. DCB가 좋네요. 네, 진짜 픽업이 좋네요. 와. 해상도 네, 지난 시간부터 확 올라갔죠? 와, 진짜. 와, 신기하다. 네, 자. 여기서 톤을 조금 다 깎아 볼게요. 네. 와, 톤 가변성 되게 좋네요. 자, 이거 중립이었고요. 자, 앞에 픽업이요. 자, 네, 뒤에 픽업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바이패스 모드는 끝났고요. 자, 여기서 내리면 얘네가 이제 먹기 시작하죠. 네. 자, 다 중립이고요. 픽업 두 개입니다. 네. 건전지 소리가 좀 나네요. 네. 네. 건전지 소리. 네. 네. 우와. 네. 근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사운드가 좀 묵직하고 락킹해요. 네. SR에 비해서. 앞에 픽업입니다. 네. 네. 자, 뒤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 조금 볼륨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네요. 네. 보면은 이 오현은 약간 사운드가 묵직한데 고음현으로 갈수록 해상도로 이렇게 그 EQ이 이렇게 살짝 들리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플랫하게 오현도 많이 튀어나오고 이것도 1번 줄도 많이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여긴 약간 묵직하고 올라가면서 점점 좀 사운드가 밝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우, 근데 피치도 좋고. 네, 와, 이거 이렇게만 치는데 드림 시어터 느낌 나네요. 믹스해 놓네. 옥타버. 네. 와. 그렇습니다. 와. 이런 류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BTB 1905 사운드 들어보셨습니다. 사운드 좋은. 이 슬랩 좀 슬랩 한번 만들어서 들어보죠. 우선 기본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네. 하이 조금 깎고 여기서 로우도 조금 깎고 전 미들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예. 미들에서 미들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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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받고 미들 더. 네. 깡통 소리 나죠. 미들은 지금 되게 조금 올렸는데 네. 잘 먹는 거고요. 여기서 EQ 확확 잘 먹습니다. 네, 베이스도 조금 올려볼게요. 다시 미들 내리고요. 네. 네, 이걸 두 개 중립으로 놓고 베이스 네. 조금 올릴게요. 오. 이게 아, 이게 진짜 이게 베이스가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반지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A, F, D, E 다시 네. A로 가는 진행으로 네. 해볼게요. 근데 진짜 막판에 소리가 앞에 픽업으로 바꿨어요. 아, 네. 아, 소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는데 여기서 뭐 믹스가 돼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게 나와요. 왜 이렇게 깔끔하지? 너무 이게 존재감이 좋으니까 앞으로 팍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사실 우리가 이 반주에다 묻혀 갖고 할 때 베이스가 잘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근데 오 진짜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네 이 베이스. 제 개인적인 BG가. 소개는 네. 아길라 픽업에 조금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아 네네. 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사운드가. 저도 제 야마에 이걸 쓰려고 했었거든요. 네. 또 꽂혔구만 네. 아니 노드, 알겠습니다. 노드 스트랜드 픽업이랑 네. 이거 둘 중에 고르고 있었거든요. 아 네. 아 근데 아길라 이거 진짜 좋네요 D10이는. 이 사운드가 진짜 귀전에다가 그냥 때려 박는 느낌 있죠 그냥. 귀 벌려 베이스 들어간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되게 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깨끗하네요. 네. 네 승진씨보다 바로 한 줄 병원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 병원 D10이 너의 존재를 확실히 알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해상도 존재감을 드릴게요. 해상도 그레이트, 존재감 슈퍼 그레이트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박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좋아요. 괜히 추천하고 추천하고 일라가 또 추천을 어우 좋네 사운드가 진짜 엄청 좋은데 뭘 갖고 고민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점수 몇 대 몇? 9.0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8.5입니다. 아, 이거 저 고민하다가 네, 아, 픽업 소리가 사실 진짜 좋긴 좋아요. 해상도가 깎아가고 네. 좀 차이가 너무 나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좋네요. 아길라의 힘. 사실 이거 지금 여기서 저 잭플레이트 때문에 감점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는 건 그죠 점수가 소리가, 네, 소리가 진짜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BTB 1905 모델 오늘 완전 고득점을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0% 할인을 적용해서 175만 8천원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가진 BTB의 1906 6현 베이스 모델입니다. 사실 뭐 6현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죠. 대부분 뭐 이제 뭐 5현을 쓰시는 분들도 솔로 베이스 플레이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굳이 그 하이C까지 넣어가지고 플레이를 할 일이 진짜 별로 없는데 그렇게까지 튀어나가는 솔로를 할 수 있는 구간도 별로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뭔가 이제 6현만이 가지는 그 고유의 어떤 울림 같은 게 또 있어요. 5현이랑 약간 다른 그냥 줄 하나가 추가된 거랑은 살짝 다른 그 감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요는 많지 않지만 너무너무 멋있는 눈이 가는 6현 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TB 1906입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